킹콩바이 스타쉽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배우 이동욱이 1,000명 일본 팬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. 소속사 킹콩바이 스타쉽은 2013년 도쿄를 시작으로 매년 도쿄, 오사카, 나고야 등지에서 6년 연속 단독 팬미팅을 연 이동. 욱이 지난달 29일 오사카 도지마리버 포럼에서 이동욱 팬미팅 2018 땡스 레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. 객석에 오른 이동욱은 센스 넘치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 벗으며 오사카를 상징하는 음식인 다코야키 만들기에도 도전했다. 또 팬들은 이동욱에게 편지와 단체 군무를 선물했다. 이동욱은 행사 말미 태풍 제비 로피에를 본 일본 팬들을 위로하며 복구가 빨리 돼서 모두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. 진심으로 기원한다. 고 말했다. 이동욱은 JTBC 드라마 라이프를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. RISA-EYENA.CO.KR 2018년 10월 2일 14시 32분 송고.